자, 신발 또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K2가 아니고 K2 아웃도어도 아니고 K2 세이프티에서 나온 신발입니다. 아, 전 사실 이거 출시된 지도 몰랐어요. 너무 조용하게 마케팅을 해서 작년 5월 달에 나왔는데, 야, 이거 나온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사서 테스트를 해봤을 텐데. 이름 자체, 브랜드는 K2 세이프티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안전화 개념, 뭐 등산화 개념, 워킹화 개념이 아니고, 무려 택티컬입니다. 이름 자체가 택티컬. 전술화 개념이에요. 그 기존의 K2 아웃도어에서 만든 일반적인 등산화든가 워킹화 개념과 다른, 아예 별도로 산업 안전화를 만드는 K2 세이프티에서 전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K2 택티컬입니다. 원래 K2 같은 경우에는 안전화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예전에 K2랑 같이 뭐 잠깐 프로젝트 했을 때 여러 K2의 어떤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뭐 성공 요인 같은 거 들었었는데, 그때 K2의 이 사업의 시작점이 이런 산업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서 노하우가 시작돼서 점점 점점 아웃도어로 확장한 건데, 그 노하우가 계속 유지되고 별도로 이렇게 라인업을 생산하는 곳이 K2 세이프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아웃도어 신발이 아닌 전술화 개념. 저도 좀 처음에 의아스러웠죠. K2 세이프티, 안전화 만드는 곳에서 전술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술화라든가 군화 쪽, 밀리터리 쪽에는 이 일반 등산화 개념보다는 사실 안전화 개념이 좀 더,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맞아요. 이런, 택티컬이나, 뭐, 밀리터리 관련된 신발은 안전화 전문 생산 업체에서 만드는 게 맞아요.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면 그쪽 라인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일반적인 편한 신발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뭐 요구하다 보니까 등산화 어떤 브랜드에서 이런 전술화라든가 군화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워낙 많은 군화 파는 뭐 신발 업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특정 산업 분야 이렇게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나이키도 사실은 군화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세이프티, 그러니까 K2 세이프티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니 K2 전체 그룹에서 처음으로 전술화라는 개념을 한번 지금까지 노하우를 담아서 출시해 보자 하고 작정하고 만들었던 게 아마 이거 같아요. 근데 등산 쪽보다는 좀더 안전 쪽으로, 보호 쪽으로, 말고 전술 쪽으로 좀더 확대해서 좀 기존과 다른 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마 K2 아웃도어가 아니고 K2 세이프티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색상이, 아, 밀리터리 썼죠? 탄색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베이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 그런 어떤 사막화 느낌의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검정색과 이 베이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죽색과 지금 옆에 메쉬로 들어있는 이 원단 자체 색깔이 또 다릅니다. 아, 여기 좀더 뭐냐면 오디색 느낌 나. 약간 물 빠진 오디색 느낌 정도. 카키색? 뭐 이렇게 되나? 이게 화면으로 봤던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 있고, 전체적인 색깔이. 오히려 이 가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전술화 느낌이 납니다. 사막한 느낌이 납니다. 자, 오,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요. 요게 무게가 스펙상 265mm인가? 요 기준했을 때 600g이 안 됩니다. 박사님도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찾긴 했어요. 요거 잘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기준을 잡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표준적인 요소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8인치거든요. 8인치인데 무게로 따지면 600g, 제가 강조하는 8인치급에서 600g 이하로 맞춰보자고 했던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가까이서 다시 잡읍시다. 그리고 270이거든요. 270인데 몇 그램이 나오는지 보죠. 70. 604g 나온, 604g. 시작합시다. 신발이 좀더 크죠? 265보다 좀더 크다 보니까 604g 나오네, 604g. 8인치에 고어텍스
그 다음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 남도 검증된 소재들, 끈 조인 방식은 이제 보아 시스템이라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나중에 해보자고요. 하여튼 저, 이 밑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건 내답 원단까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토캡은 아니지만 토가드가 적용됐어요. 발보를 위해서 토가드가.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600g 정도의 8인치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단 무게적인 요소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발에 대한 어떤 중량에 대한 피로감을 유발한 요소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보자고요. 자, 좀 더 둘러봅시다. 자, 일단 사용자 설명서만 보고요. 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 시스템이 적용됐어요. 사실 전술화의 보아 시스템은 조금 맞진 않죠. 이게 어떤 밀리터리 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전술화나 군화의 보아 시스템은 조금 고민이 좀 되는데 또 보자고요. 일단 활동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지 이건 추후에 한번 체크를 또 해서 필드 테스트만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흔하지 않은 보아 시스템이 하나를 이용해서 8인치에 적용했어요. 진짜 제가 유니크하다고 생각된 게 이겁니다. 8인치의 보아 시스템. 보아 시스템 어쨌든 정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아 정품이 되어 있고 자 방수 원단은 고어텍스가 적용됐어요. 유사 투수 원단 적용된 게 아니고 오리지널 고어텍스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생산 업체가 K2 세이프티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라든가 보관 방법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 제품명이 있고 작년 3월에 나왔네요. 2022년 3월에 나왔어. 와 근데 왜 이걸 몰랐죠 제가. 그리고 생산지는 베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제조자 삼덕이네? 삼덕에서 만든. 삼덕은 우리 군인들 군화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3대 회사 중 하나죠. 삼덕에서 만들었구나. 삼덕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판매를 이제 K2 세이프티에서 해요. 실제는 삼덕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봅시다. 삼덕이랑 K2가 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네요. 협업이라고보다 이렇게 OEM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알았네요. 자, 외형상 부분에서는 진짜 군화 같은 느낌이 들고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특히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8인치면 불구하고 보아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보아 시스템. 저번에 제가 즐겨 신는 신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아 시스템이 적용된 이건 K2 아웃도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K2 아웃도어. 그럼 K2 세이프티. 글씨가 이렇게 로고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6인치급이죠. 근데 발 보호도 잘 되고요. 특히 이 보아 시스템이 정말 편합니다. 신고 벗기가 너무 편하고, 그 다음 발에 대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일 때와 풀어야 될 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정말 좋다. 발에 대한 관리, 이렇게 조이고 풀 때 관리. 너무 쉽고 빠르고 편하다. 그래서 정말, 자주 신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K2 등산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조금 달리네요. 어쨌거나, 둘 다 보아 시스템이 적용돼 나름대로, 중등산화처럼 발목 보호가 되는 기존에 제가 신발 신고 있는데, 불만사항 없어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좀 취약점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유명한 어떤 남드로 등산화를 샀어요. 백화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자마자 딱 새 제품인데 점검 딱 하는데 바로 이게 뜯겨져 나가버리면 뚝 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분명히 기계적인 어떤 문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밀리터리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화가 그냥 아직도 일반적인 이 신발끈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언젠가 다르게 바꿔야 되겠죠. 제가 이미 한번 제시했던 방법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기술과 소재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끈 하나로 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나온 방식 중에 가장 쉽고 편하고 사용자 조절이 용이하고 언제든지 내가 어떤 발의 피로도라든가 압박감 여기에 대응하기 좋은 시스템은 확실히 보아 시스템이 뛰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보다시피 기계적인 어떤 얼마든지 오류 또는 고장이 발생되기 쉽고 발목 부분에 조인 상태에서 강한 압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게 일정 임계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풀려버립니다. 여기 지금 버티지만 발목이 꽉
압이 걸려가지고 꺾을 때는 이게 툭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을 때는 풀리게끔 보안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풀린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뭐 얼마든지 극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발이 신고 벗기 너무 편합니다. 근데 얘 무게가 꽤 무거워요. 제 개인적 불만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6인치급의 이 신발에 비해서는 무겁다. 얼마나 잡아서 6인치인데 이거 600g 넘을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얘보다 더 무겁다는 느낌이에요. 아, 532g이야? 아, 가볍네. 532g. 느낌상으로 무겁다고 느끼었던 것 같아요. 신발 무거운데? 532g. 자, 어쨌거나 가볍습니다. 얘보다는 가볍네요. 600g이라고 봐. 604g이었는데 70g 가까이 가볍긴 한데 제가 이게 좀 들어봐도 얘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체감적인 요소가 있긴 하네요. 무게. 어쨌거나 이 6인치급에 비해서 제가 신던 다른 신발에 비해서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어보면 왜 무겁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발도 같은 무게인데 신었을 때 무게 배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설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된 요소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동급 대비 500g대 신발에 비해서 무겁다는 느낌, 체감 느낌은 좀 더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무게 중심으로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느낌. 예. 어쨌거나 잘 썼고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떤 분이 이거 신발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 신발 지금 제가 봤을 때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아. 이런 보안 시스템 신고 벗기 좋고 그다음 방수 잘 되고 남들 국내 환경에서 남들로 뭐 미끄럼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다 표현도 그렇죠. 적합하다, 쓸만하다. 엄청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쓸만합니다. 이 X-Grip이라는 게 그렇게 한국의 황금 상황에서 뛰어나들기 편하기 어려운데 그냥 쓸만한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소소 그 정도 그런 제품이 지금 쓰는데 어쨌든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건 8인치에다가 적용했는데 보시면 소재가 다릅니다. 이 보아 시스템의 소재를 보시면 여기 보면 와이어, 철 와이어예요. 일반적인 보아 시스템은 이렇게 뭐라고 했나, 이거? 플라스틱도 아니고. 하여튼, 쇠는 아닌 것 같은데? 쇠 아닐 거예요, 이거? 내가 써본 경험에. 쇠는 아닐 거. 하여튼, 요렇게 생겼는데, 잘 끊어지게 생겼죠? 근데 이건 훨씬 두껍습니다. 훨씬 두껍고, 이게 안에 보면 와이어 보여요. 철 와이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반적인 보아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라 훨씬 크고 튼튼하고 시스템도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더 굵고, 안에 들어있는 조이는 이 와이어가 철, 얘는 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보시다시피 상당히 견고한 시스템이 채용됐다고 느껴집니다. 소재 자체에서. 그 다음 보아 시스템 이 작동 부위 자체에서도 밀리터리 요소를 많이 고민하고 넣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필드에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죠. 사용해보고. 앞을 또 걸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어떤 밀리터리 상황에서 있는 군화의 보안 시스템 적용한 것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고 좀 실험적인 요소가 있죠. 이건 뭐 K2가 이걸 좀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직접적으로 쪼아가지고 막 얼마 정도 압을 넣어도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그 활동에서 가장 강한 압이 적용되더라도 이게 쉽게 풀리거나 뜯어지거나 고장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너무 못했습니다. K2가 마케팅을 너무 못했어. 이건 제품 자체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평가를 하기 전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저 같아도 이게 작년에 제대로 홍보됐다면 제가 샀을 거란 말이에요. 사고 신어보고 벌써 지금은 1년 후 평가에서 어떤 평가 내용으로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더 많이 추천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너무 마케팅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마케팅 요소입니다. 일반 보아 시스템과 다르게 이런 철로 된 와이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견고하게 쉽게 고장 안 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와이어를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 8인치급에 와이어가 들어와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우리 5분대 기준도 쉽게
넣었다가 쿡 하면 바로 쫙 쪼이면 바로 출동 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편리성을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이 보아 시스템이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아 시스템이 있는 걸 신고 싶습니다. 넣고 신고 뭐 신발 벗고 뭐 신고 벗고 반복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은 경우 그런 어떤 상황에서 확실히 보아 시스템이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아 시스템 좋아해요. 이것도 사용해보고 최대한 내구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8인치에도 불구하고 보아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자 그 다음 다른 제품들, 8인치 제품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 여기 또 가드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제가 부딪히고 하더라도 이게 작동이 안 되게끔 그런 뉴스 같아. 왜 이런 것도 설명을 안 하냐고. 설명을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가드 이런 거 없어요. 보면 그냥 이거 뭐 만약에 하다 보면 움직여지거나 걸립니다. 작동이 될 수 있어. 부딪히면 해서 맞춰야지. 미끌리면서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뭐 압력이 가해질 일이 없으니까 아래쪽 부분에 뭐 걸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딱 이렇게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가 이런 것들이 마케팅 포인트인데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사용자가 고민하게 만드냐 이거죠. 과연 뭘까? 어떻게 쓸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만드냐. 자, 이것도 많이 드는 요소였습니다. 지금 이 신발은 방수가 돼요. 그 중에 이제 투수 원단이 적용되는데 고어텍스가 사용됐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 방수되는 부분이 발등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발등에서 끝나가지고 대부분 잠겨버리는 상황, 이까지 잠길 수 있습니다. 밟았을 때, 훅 밟았을 때. 그런데 발등에 방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게 발등보다 높은, 진짜 발목 한 6인치급 정도 높이까지 방수가 되게끔 처리했습니다. 이건 칭찬해줄 만합니다. 8인치 전체 다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일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주름이 더 들어가가지고, 머리 모압2 같은 경우에는 8인치가 거의 다 방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주름이 대신 이렇게 지게 되어 있죠. 신발이 좀 두꺼워져요. 근데 이것은 딱 필요한 만큼 정도 수준, 나머지는 이렇게 커팅해내버리고, 기존 6인치급 부위에서 발등 이상에서 확보될 수 있게끔 딱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방수 처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칭찬. 이건 충분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부분, 밀리터리 신발, 택티컬 신발에 대한 개념이 사전에 잘 정립된 상태에서 고민하고 이 위치를 정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뒷부분에 태극기가 이렇게 마크 되어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이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내가 국가를 대신하거나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한번 그런 제품을 제공해보겠다. 그런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데, 뭐, 마케팅이 안 돼서, 이제서야 봤는데, 아쉽네요. KT 세이프티, 아쉽습니다. 그만큼 국기를 걸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만드는 신발 같아요. 딱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했구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은 K2 세이프티에서 만들기 때문에 등산화적 요소보다는 안전화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작년에 나왔던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K2 세이프티가 이제 이 제품 출시할 때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했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내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그 내답 원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답 원단이 뭐냐면 그 뾰족한 부분 있죠. 이거 산업 현장에서 목 같은 거나 뾰족한 것도 밟을 수 있잖아요. 그게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 안에 내답 원단을 집어넣습니다. 아모플렉스인가 하는 그 원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작전 중이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많이 사용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뾰족한 부분을 밟았더라도 바로 뚫고 나오지 않도록 이 안쪽 부분에 내답 원단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일반 등산화에 없단 말이죠. 대부분 밀리터리 화에도 없습니다. 전술 화에도 거의 없는 요소고. 근데 K2 세이프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요소 같아요. 그 다음 안전화로서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인증받을 때 이 내답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했냐. 뭐 철을 넣을 수도 있고 원단을 넣을 수 있는데 원단을 넣었고요. 그 다음 토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안전화할 경우에 토캡이 들어가는데 얘는 토캡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토캡 이거 아시죠? 발보호 되는 거 이렇게 요 안쪽 보면 별도로 신발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 떨어진 낙하물로부터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등 일부와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철로 만든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토캡이라고. 이거 전술화 중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 오리지널 스와베에서 나온 제품은 철 토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진짜 유용하게 쓰긴 썼습니다. 제가 암벽 타고 올라갈 때 바위 떨어지면서 발도 찍히고 했는데 거기 완전히 가죽이 쓸려나갈 정도였는데 발이 보호됐어요. 왜냐하면 토캡 새로 된 겁니다. 철제 토캡이 들어있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소재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제 철제를 안 쓰고요. 뭐 말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 철 또는 알루미늄을 이제 쓰진 않고 이제 경량 차원에서 뭐 탄소 섬유라든가 유리 섬유 아니면 복합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많이 쓰던데 요건 제가 봤을 때 복합을 가능성이 있어요. 설명이 탄소나 뭐 유리 섬유가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캡 방식이 아니에요. 토 가드 방식입니다. 여기만 가드 쪽, 이렇게 바깥쪽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발가락 부분은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일장이 있어요. 토캡이 들어갈 경우에는 발 공간이 확보되고 안전이 확보되는데 불편함이 있고요. 압박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움직이다 부딪히게 되면 앞쪽 통증을 만들기도 해요. 어쨌든 신발이 약간 불편한 요소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업화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넣게 돼 있죠. 근데 이건 토캡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얘기했던 것은 할 수 있으면 소재가 좋으니까 토캡을 넣어준 게 좋죠. 왜냐면 소재 가볍고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플렉스성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발의 움직임, 외부의 어떤 그 움직임에도 어느 정도는 같이 반응하지만 발은 보호된 단단한, 그러니까 회복되어 버린 거죠. 눌리더라도 일정 그 부분까지 눌렸다 다시 회복돼서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적용해서 이거 새로운 토캡을 만들면 됩니다. 실제 요즘 최신 제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있어요. 그런 소재가 들어간 것이 가볍고 남도 좀 철보다는 단가는 높지만 충분히 전수화에 넣을 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K2 세이프티가 개념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이 전수화 만들 때 아 그 정도까지 생각한 거죠. 밀리터리 신발이라면 발이 보호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 K2 세이프티가 판단했을 때는 토캡 방식보다는 단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는 요 정도 가드 부분만 이렇게 발보호되게끔 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군화도 토캡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가죽을 두껍게 단단하게 넣은 것 같은데 토캡 있나? 하여튼 단단하긴 하죠. 앞쪽 부분이. 어쨌거나 요거는 활동성이 좀 더 많이 또는 무게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토캡이 아닌 토가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미끄럼에 대한 부분 이거 안전화 같은 경우 실험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 2단계 받았어요. 미끄럼에 대한 2단계. 그러니까 젖었거나 물기가 있는 지역에서 남들로 일반 등산화보다는 좀 검증된 시험 평가를 통해서 검증된 미끄럼 방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근데 1등급은 아니다. 이보다 더 미끄럼에 대한 방지 더 뛰어난 게 1등급인데 이게 기울기 경사줘가지고 미끄러지냐 얼마 정도 미끄러지냐 이게 마찰 계수밖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등산화 같은 경우 그런 실험을 안 하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굳이 등산화는 그걸 이제 명시하지 않는데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토캡 부분, 내답 원단 아니면 내답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안에 보강되어 있는가, 그다음 이제 미끄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등급이 나와 있는가 보는데 이거는 다 1등급이라든가 최고는 아닙니다. 이건 토캡도 아니고 토가드고 1등급 아니고 2등급. 2등급도 충분히 뭐 쓸 수 있는 거니까 2등급. 그다음 내답 원단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 신발이 어떻게 보면 다른 택티컬 신발에 비해서 부각되어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발보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신경이 많이 써져 있고 그 다음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한 상태란 거죠. 2등급이라는 어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남들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아웃솔의 어떤 패턴들이 전술화 느낌은 아니고 요거는 약간 뭐 어쩌면 시가전, 만약에 택티컬이라면 시가전, 산악용이라고는 약간 시가전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 골이 너무 촘촘해요. 이물질이 잘 안 빠지죠. 근데 이 아웃솔에 대한 패턴들은 보시면, 이거는 말 그대로 산업 현장, 아니면 도시, 뭐 실내, 뭐 요 정도, 평평한 어떤 평지, 아스팔트, 뭐 시멘트 어떤 바닥 이런 쪽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솔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산악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용 아니면 전수화에 비해서는 조금 플랫한 느낌이다. 쫙 평평하고 이 골이 상당히 촘촘하다. 근데 이것도 뭐 테스트 해봐야겠죠. 제가 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한번 필 테스트 소금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드솔, 인솔 뭐 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인솔 한번 봅시다. 깔창 한번 보죠. 깔창 두툼합니다.
기본적으로 깔창 두툼해요. 일반적인 신발들은 깔창이 좀 얇거나 싸구려를 쓰는데, 지금 딱 만지만 보더라도 되게 두껍게 싸제, 이런 표현은 싸제라고 하면 안 되죠. 군대 가니까.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그 좀 남들 기능성 인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싸구려놈 같은데, 난 이 느낌이. 이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그 등산화 밑창은 보세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조금 싸구려 느낌. 그냥 단가 낮추기 위해서 만든 느낌. 이것도 약간 좀 신경 쓰긴 했지만 대부분 아주 쿠션도 없는 그런 거 넣었습니다. 신발은 그럴듯하게 외형부터 해서 미솔, 아웃솔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인솔에 신경 안 쓰는데 사실 인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에 아무리 좋아도 인솔이 나쁘거나 하면 족저근막염. 저 같은 경우는 인솔 나빠서 족저근막염이 왔어요. 인솔, 족저근막염 인솔로 바꾸니까 족저근막염의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인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등산화 업체와 미팅할 때 이 인솔을 좀 신경 쓰고 좀 말 그대로 사전에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족저근막염 예방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하는데 충분히 충격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걸로 넣어라. 너무 평평하고 얇은 거 넣지 말자. 그렇게 했었는데 안 고쳐진 거는 뭐 단가 때문이겠죠. 어쨌거나 이거는 쿠션감도 두껍고 예. 쉽게 표현하면 좀 돈 좀 들어간 인솔 같습니다. 여기도 뭐 오솔라이트인가? 그 중에서도 단순 오솔라이트라고 하더라도 이 인솔의 구성과 디자인 형태가 다른데 오솔라이트인가? 오솔라이트가 아니고 무슨 폼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남들어 검증된 인솔이 들어갔습니다. 저것도 잘 만들었어. 괜찮다. 이게 따로 제가 깔창을 교환 안 하더라도 이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내부에 안쪽에 아주 심실링 철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넣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은 이 결합 부분 있죠? 여기에 이 재봉선이 있어서 발이 계속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겉은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안쪽 부분에 이 방수되는 부분에 특히 이런 부분 쪽에 접합된 부분을 대충 해놔가지고 발에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계속 마모가 돼서 그쪽으로 물이 생긴 거 있어요. 모업체에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해서 물이 샌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십니다. 양말처럼 아주 깔끔하게. 재봉선 느낌이 아무데도 없어요. 거의 심리스 수준입니다. 이런 걸 왜 홍보를 안 하냐고. 이런 내용이에요. 얘 좀 수정한데, 얘는 뭘까? 같은 뭐 K2니까 신경 썼을 거라 생각되는데, 보자고. 얘도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재봉선 보이죠? 재봉선. 이렇게 봉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 부분, 이쪽 라인에 지금 이 봉제선이 튀어나와가지고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신다가 이제 저 부분이 계속 발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얘보다 완성도가 얘가 훨씬 낫네. 얘 같은 경우에는 손을 지금 넣어봤을 때 없습니다. 와, 아주 매끄럽게 연결 부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의 와. 이런 걸 왜 홍보를 안 하냐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뒷부분에 박음질 좀 나와 있고. 근데 이게 크게 손으로 안 만져질 정도로. 깔끔하게 잘했어요. 저게 박음질 대충 하거나 두껍게 하거나 하면 이게 마찰을 일으켜서 피부를 계속 자극한단 말이죠. 야, 속까지 진짜 깔끔하게 신경 잘 썼습니다. 신발 제가 만져보면서 와, 모처럼 감탄 요소가 나오는 신발 같아요. K2 세이프 때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샀어요. 막 할인됐더라고, 요즘 많이. 16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할인됐죠. 돈 좀 주세요. 제가 홍보 좀 해야 되겠네. K2 세이프 잘 만들었어요. 자, 일단, 물론 이제 착화를 해봐야 되지만, 단순 외형적인 요소에서 여기에 명시된 이 소재들이 과연 잘 녹아져 있느냐를 봤을 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잘 반영돼서 잘 녹아져 있습니다.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감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제가 8인치라고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가벼워요. 이 정도 가벼움을 가진 게 이제 머리 모압2라든가 8인치 중에서 아니면 제피어 정도, 로바 제피어 정도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 한국형 저같이 발볼이 좀 넓은 사람들, 발볼 넓어요. 발볼 넓습니다. 그리고 좀 느슨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필드 안 실어봤지만 느낌상 아 벌써 아 만족스러운 느낌이 예, 옵니다. 물론 실제 이제 신어봐야 되겠지만 신어보고 다시 한번 제가 평가를 하겠지만 예, 괜찮아요. 그 다음 이 신발은 더 경량화 가능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 있죠. 앞쪽 부분 사실 이런 앞쪽 부분들 대부분 좀 더 경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예, 코듀라 원단 같은 것들 쓴단 말이죠. 그럼 좀 더 경량화 되겠죠. 요즘 섬유들이 워낙 좋아서 이런데도 사실 요걸 넣으면 경량화하게 통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강제로 예, 벤티를 넣어놨어요. 환기구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그냥 요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더 경량화 추구한다면 이렇게 넣었어도 괜찮은데 내구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죠. 가죽을 선택하고 단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가죽이 저렴하고 또 기능성도 좋고 근데 좀 더 만약에 어떤 향후 경량성 추구한다 그러면 조금 더 경량할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가능한 부분이 보여요. 앞쪽 앞코 부분도 예, 박음질이라든가 마감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그 다음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 아, 생각 많이 하고 만들었다. KT 세이프티. 아, 명불 허전이에요. 명불. 안전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예. 이게 택티컬, 전술 신발, 아, 생각하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한 게, 무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K2 택티컬 가운데 이게 로바 제피어고요 그 다음 모압 2 택티컬 2 그 다음 요거는 오일 택티컬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로바에서 나온 G6S 6인치이긴 한데 아무튼 경량이란 말이죠 얘네들하고 한번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무게 한번 비교해봅시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무게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6인치 기에서 얼만큼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가능성에 대한 한번 평가를 위해서 한번 봐줍시다. 자, 로버 제피어 8인치 요거 한번 봅시다. 얼마인가? 663. 와, 로버 제피어도 제가 필드에서 엄청 신어봤던 거야 말이죠. 이것도 정말 가볍고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가치가 있어. 야. 근데 깔창 보세요. 깔창이 다 나갔습니다. 이 정도 될 때까지 신었어요. 여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신었어요. 오늘은 돈 좀 투자한 것 같죠? 인솔 되게 중요합니다. 신발 만들 없이 잘 생각하세요. 인솔을 제발 좀 좋은 걸 쓰세요. 인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 방수된 부분이 이쪽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이시죠? 그렇게 진보된 방식이 아닌데 막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마찰 부위에서 막 튀어나오고 찌그러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아까 K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기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됐어요. 얘보다도 진보됐어요. 얘도 방수는 8인치지만 여기까지 돼 있단 말이죠. 또 적정한 수준 잘 만들었어요. 자, 야 근데 놀라웠던 게 제피어가 지금 8인치가 정말 가볍다. 왜냐하면 제가 군화 같은 거 신었을 때 거의 1kg급 아니면 거의 뭐 900, 800 가볍대야 800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 600대에서 너무 가볍다 생각했는데 그 가볍다고 생각한 것이 660 나왔습니다. 660. K2 여기 갔단 말이에요. 똑같이 고어텍스에요. 참,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재가 발달되니까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8인치 높이에 좀 더 다양한 어떤 소재가 적용되고 방식,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이, 여러분, 이건, 이게 또 갑자기 나네요. 600, 이거, 고장났냐, 왜? 576? 뭐야? 662? 이 아까 604 아니었나요? 왜 이거 이름 실리더 떨어지는데? 잠깐만 보자. 야, 너 604던짜 아까 579? 579? 그 사이에 내가 뭘 건드렸나요? 576 580 때로 확 떨어졌어요. 뭔가 지금 그 사이에 600g이다 아닌데 어쩐지 가벼웠어요. 600g대도 가볍긴 한데 또 가볍다는 느낌 들었는데 600g 이하였다 했습니다. 이거 고장인가? 아닌데 자 660 로바 660 8인치 그러면 G6 한번 보자고
G6S 얼마? 6인치 확장협조 370. 370? 그렇지, 680. 얘 무겁단 말이야. 얘가 로바 제표보다 7인치보다 이게 무겁다고 느껴진 게 더 강화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6인치에도 불구하고 두껍기도 하고 원단 사용이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죽 사용 부분도 많고 로바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메쉬 원단, 코드로 원단 사용된 부분이 많은데 얘 같은 가죽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좋은데 얘가 더 무겁습니다. 실제 느낌 들었을 때 얘가 얼마야? 600 670 600, 거의 80으로 봐야 되고 얘는 660. 확실히 가볍죠? 이 고장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제가 아주 즐겨시는, 드디어 이제 앞코가 다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래도 아직 현역을 뛰어도 무방한, 정글, 뭐, 국내산 정말 많이 왔어요. 왜냐면 발볼이 넓어가지고, 얘가 발볼이 정말 넓습니다. 제표, 이 문제 뭐냐면, 발볼이 좁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발볼이 좁아요. 특히 어디가 좁냐, 저같이 발이 좀 두꺼운 사람은 여기가 좁아버리면 되게 아픕니다. 여기가 넓더라도 여기가 좁아버리면 아파요. 근데 여긴 기본적으로 아무리 늘려도 여긴 이 디자인상으로 약간 칼발 형태로 나와 있어요. 발볼은 넓은데 여기 이쪽 부분이 좁아요. 여기 상대적으로 낮아서 발이 좀 끼입니다. 그냥 쉴만한데 끼어요. 어쨌든 근데 얘 같은 경우 거의 항공모함 수준입니다. 발볼 정말 넓고요. 얘는 와이드 샀었는데 와이드 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사이즈를 샀어야 됐어요. 와이드는 정말 넓습니다. 발이 너무 넓은데 제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발볼도 여러분들 발도 두꺼워가지고 정말 편하게 신었던 정말 즐겨 신었던 이거 8인치 맞죠? 무게 봅시다. 676 조금 무겁네요. 조금 무거워요. 뭐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옆에 사이드 지퍼가 있습니다. 밀리터리 화까지 가면 전술화는 괜찮은데 군화 정도에서는 이 지퍼 들어가면 안 좋죠. 뭐 이물질 끼고 고장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전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방수가 되는데 여기는 아까처럼 여기까지 좀 더 낮죠. 좀 낮은 편이에요. 8인치 치고 좀 낮아요. 물론 8인치가 여기였는데 제가 착각했던 게 이거만 생각해서 8인치까지 다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앞쪽에 발등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 5인치 정도 수준입니다. 5인치 정도 여기 로우컷에 가까운. 그래도 여기 발등에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발이 풍덩 빨리 빼면 발이 최대 안 들어갑니다. 서로 이렇게 중축돼가지고 막아주더라고. 구조가 이렇게 돼서 중축되고 있어요. 빨리 막 빼올리면 발이 빠졌을 때도 얼음에 빠지고 했을 때도 물이 안 쓰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방수투수 원단이 사용되는데 이거 모렐 자체에서 사용된 원단. 뭐 고어텍스보다 뛰어나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하다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투습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투습이 조금 고어텍스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족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지금 가죽 사용된 부분, 뭐, 이렇게 마모가 많이 생기고, 했는데도 역시 가죽의 장점 뭡니까? 마모에 강하다는 거고. 근데 일반 요즘 원단들 같은 경우도 코드로 원단 이거 쓰거나, 뭐 헤비듀티 원단들 이렇게, 립스타 원단 사용하면 굉장히 그 경량을 축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찢어지잖아요. 이거 몇 년 동안 그렇게 굴렀는데도 안 찢어진다. 비브람 사용되는데 조금 미끄럽긴 합니다. 비브람 중에. 조금 밑창이. 메가 그립이면 더 좋았으면 했는데 메가 그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튼 보면 이 보시면 흙 같은 게 잘 안 들어가게끔 간격이 좀 넓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배수 능력이 좀 좋아요. 신발에 아주 차이가 있죠. 얘 보시면 촘촘하잖아요. 얘 같은 게 어때요? 다르죠. 이거 평평한데 옆에서 보면 다르죠. 배수 능력이 좋습니다. 흙 같은 것들 잘 안 끼고 좋아요.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저 남들 가볍다고 생각했었는데 제피어보다 조금 무겁고요. 680대입니다. 672 670 670. 얘도 660. 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얼마야? 570이에요 와, 아까 그럼 측정이 뭔가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600g이 안됩니다. 완전 초경량이에요. 지금 제가 가볍게 생각했다 느꼈고 착용해서 만족했던 600g 이하 때 8인치 신발에 비해서도 가볍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8인치 신발은 이제 이것도 제가 즐겨 신고 좋아했던 신발입니다. 이거는 오일리 택티컬 이름이 뭐였죠? 이거 추천했었는데 충분히 추천할 만한 신발인데 발볼도 넓고 편합니다. 이거 좋아. 방수 이벤트 원단이 사용됐어요. 고텍스 아닌 이벤트 원단이 사용됐고
해주면 거의 토캡 수준으로 발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성상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뭐 이 안에 철제든 아니면 뭐 카본이든 뭐 파이버글라스든 그런 걸 넣지 않고도 여기 보면 토캡은 없지만 각이 잡힙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이거 안쪽에 토캡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요걸로 해서 토캡 형태를 잡아서 발보 됩니다. 발보 돼요. 그다 조금 더 보강해주면 충분히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아요. 토캡은 아닌데 외부에서 여기도 그렇게 험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버려짐 없고요. 맞춰서 상당히 강하고 가죽이 생겨서 늘어나고 발에 맞게끔 좋았어요. 자, 얘 무기 한번 봅시다. 얘도 잘 신었다. 오일리 택택하십니다. 660. 와. 이게 얼마나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발이 얼마나 가볍다는 거예요? 와. 이게 또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정말, 여기만 가죽 쓰고 나머지는, 예. 네. 네. 나일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가죽 사용된 부분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훨씬 가볍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산악용 겸하다 보니까 예, 아웃솔이 상당히 공격적이죠. 예, 배수 능력도 좋게끔 홈도 널찍널찍하게 그다음 다양한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접지력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내용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악지역 이런 쪽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얕아요. 대충 아웃솔이 된 부분이 조금 얕다. 제가 되게 얕죠. 되었고 패턴이 너무 촘촘하고 배수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물질 끼기에 좀 쉬울 것 같고 여하튼 널찍널찍합니다. 그렇다고 접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배수 능력이 장애 좋게 만들어졌죠. 이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죠. 좋아. 이거 벌어진 것 없이 진짜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일 택티컬의 신발. 그 당시 세일할 때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발볼도 충분히 넓고. 근데 얘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훨씬 가벼워. 와. 자, 제가 필드에서 고단 한 게 같아요. 아까 504g이 뭔가 좀 문제 있었고,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8인치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대안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박사님들 잘 지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이 속아줄 수 있고 안전장치 뭐 내다본단이라든가 뭐 토 가드도 넣어도 크게 무게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가죽을 조금 덜 사용하고 다른 소재를 쓰다가 더 경량화 가능해서 600 이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8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신발끌 방식은 좀 더 테스트해봤지만 어떤 전수 상황에는 맞지 않죠. 소음을 일단 발생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고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아 시스템이 분명히 좋긴 하지만 점수화에 적응하기 조금 제한이 되지만 얼마든지 니놈보다 기술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가볍다는 거예요. 8인치인데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안전 관련된 분 빠짐없이 오히려 저런 등산화들이 놓치셨던 미끄럼 방지 등급이라든가 토가드 부분이라든가 또 뭐 있었죠? 여기다 본다. 포가드, 미끄럼 방지, 세 가지. 거의 세 가지가, 분명하게 실험을 통해서 반영되는 그런 안전성이 더 개선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600g이 안 됩니다. 진짜 태극마크 제대로, 달만한, 자신감 있게 태극기를 달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보는 것과 필드에서 느낀 게 다르겠지만, 제가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하고 제가 또 훈련 또 나가죠. 9월 중순까지 해외 훈련할 건데 그때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써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 이 정도 기능과 좋은 소재가 사용되는데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 물론 지금 2월 됐긴 했지만 그러나 원제품도 23만원이면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산업 현장화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너무 비싸죠. 안전화성이 비싸지만 이게 전술화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와 쟤네들은 되게 비쌉니다. 쟤네들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얘들은 여러분들 진짜 가격 장난 아니에요. 얘에 비하면 거의 막 30% 이상이 다 비쌉니다. 얘들 이 세 개 거기에 비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훨씬 가볍고 이건 지금 내 약간 아웃솔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필드에 써봐야 최종적으로 느낌을 알 수 있지만 보시면
충분히 얘네들하고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 이제 퓨 테스트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K2 Safety Tactical 개봉.